자, 90페이지에 2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예정장 환자가 유지하려고 하는 생활은 없어.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 경험을 이겨내고 이전과 같은 상황임을 보여주려 한다. 자, 본문 내용 1번에 카프만. 카프만의 상호 작용 이론. 대개 중 노인 환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이끌기 위해 사용한 기능이 자, 뇌졸중 환자들은, 나 아파. 이제 디지트 다 됐어. 이렇게 이제 막 회의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은 자기의 질병을 알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를 한번 연구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 내용 요약한 거 보니까 1번에 뭐라고요? 카프만의 상호작용 이론은 뭐라고요? 노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이끌기 위한 사용한 이론. 실제 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가 궁금했던 거야. 두 번째.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탐구하는 했으며 그 결과 특히 뇌졸중 환자들이 과거와의 급격한 반전의 경험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결국 과거와의 반전 경험을 극복하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의 유동성을 보유 보장하는 특징이 있으면 일단 나 괜찮은데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자, 인터액셔니스트 theory 무슨 말이에요? 스트로크 페이션트는 엠퍼사이즈. 자, 비코즈하고 비코즈 오브 무슨 뜻이야? 몸을 때문에 무슨 차이야 비코즈는? 전치사 강물나 야, 비코즈가 접속사지. 아 비코즈 어부가 비코즈 전치사고, 거기 어부 나오고 보면 모르겠냐? 아 그네 아직도 헷갈리냐? 그니 걸로 만들려고 너 계속 노력을 좀 하는 그 방식을, 공부 방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맨날 듣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는? 처음 언어 샵브레이크는? 급격한 중단이지겠죠. 자, try 2하고 try ing의 차이 또 뭐라 그랬어요? 트라이 2는 노력하다. ing는? 뭔가 해보자. 시험사와 해보다. try 2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continuity는? 오케이. 자, 핵심 문법 보겠습니다. 목적어 자리, 뭐 나오는 자리? 그렇지.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문장, 뭐라 불러준다고? 명사로. 명사절. 명사절을 이어준 연결사 뭐라고요? 그렇지. 저 그녀는 대니하를 발견했다. 또 카프만은 대니하를 결정했다. 뇌졸중 환자는 대니하를 보여줄 것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명사절 연결사가 나올 때 해석을 좀더 그렇게 담백하게 할수 있다는 거지. 이 문법적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이해됐지요? 자, 가보겠습니다. 본문. 샤론 R.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유스턴 인터랙셔니스트 테오리 상호작용 이론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her study of stroke patients. 뇌졸중 환자에 대한 그녀의 연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할 때 The voices of individual old noise. 개별적 노인들의 목소리. 생각이지, 생각. 그런 것들이 덜 강조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상실되어졌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과학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노인들은, 특히 뇌졸중에 걸린 노인들은 실제 그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뇌졸중 환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잘 몰라. 그 자기들 그냥 임의로 바깥에서 본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연구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인들의 목소리가 덜 강조되었거나 아니면 그 뇌졸중 환자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아예 빠져 있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상호이론 작용을 이제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she wanted to explore. 그녀는 탐구하고 싶었대요. 무엇을? The meaning, 의미를. 어떤 의미? 노인들이 그들의 삶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탐구하고 싶었대. 아니, 뇌졸중 걸려갖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는데 남들보다 좀 일찍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당신에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를 좀 탐구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탐구를 해봤더니 그녀가 발견한 게 뭐냐. 뇌졸중 환자들이 경험을 하는데 뭘 경험을 하냐면 A sharp break with past life patterns. 과거의 생활 패턴과 갑작스러운 단절을 경험하더라 이거지. 왜? 정상적으로 걷던 걸 걷지 못해. 밥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덜덜덜 떨면서 먹어. 잘 기억을 못해. 근데 이게 갑자기 이어지는 일이라 이거지. 그녀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try to maintain continuity in their lives. 그들 삶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정상적이었을 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interpret past, 과거를 해석하면서 그 과거를 해석한 것의 의미를 현재와 연결을 시킨다는 거야. 카프만이 내린 결론은 뭐냐? 뇌졸중 환자들이 열심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To build links from their past to their future. 과거에서 미래로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쓰더라라는 얘기죠.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쉽게 좌절감이나 절망에 빠져있지 않는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People who completed this task. 자, 이러한 과제를 완성했던 사람들은 또 회복이 됐대요. 그냥 과거를 막 해석하고 미래와 의미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사람들, 과거와의 생활 패턴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 이거를 잘 해낸 사람들은 결국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Even if they still had physical disability, 비록 그들이 여전히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 stroke patients, 뇌졸중 환자들은 needed to show that. 대디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그들이 were the same people, 똑같은 사람이야. 아,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지. 뭐하고 똑같아요? After their illness, as before, 이전과 그들의 발병 이후, 사실은 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전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었다라는 거지. 보여주고 싶어 했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지요? 자, 빠르게 3번을 들어가 봅시다.